NTT와 퀀텀 스트라이커의 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원은 양 팀 다 같은데 조합은 똑같... 네. 같이 가는 건 이거 총기를 뺏어서 본인이 그 총기로 어떻게 이어가겠다. 그렇죠. 네. 아예 뭉쳐서 오고 있습니다. 라이 티에스? 베이스 지나서 나왔는데요. 한 명. 자, 두 명째. 어, 이거 교환이. 아, 한 발. 여기까지는 한 명 끊겼습니다. 이러면은 깔끔하게 막았네. 자, 일단 A 사이트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갈란트 먼저. 등짝을 보아라. 올라왔지만. 시야가 없는 쪽에서 얼로우가 잘렸습니다. 이게 둘 다 보기 힘드니까 배제를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이었죠 이거는. 네. 자, 세 명 남아있는 프로퍼티. 이러면 리테이크도 꽤 어렵겠는데 총기를 그냥 지키는 선택을 하나요? 살려야죠 이거는. 네. C사이트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B사이트였으면 해볼만 했을 거고 C사이트는 해볼만 했을 텐데 A사이트 들어가다 그냥 우리 다 죽는다. 네. 피해망상에 뭐 여진, 균열 다 남아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성광폭발까지 괜히 가서 총기 주는 것보다 남자. 그리고 퀀텀 스트라이크는 사람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A롱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잡아내야죠! 얼루! 자, TS 먼저 잡아냈고요. 자, 이러면 A사이트 그냥 두고 B사이트, C사이트 지금 지원 가야 됩니다. 예. 반대로 퀀텀은 지금 C사이트 진입해야 되고요. 솔로가 일단 지키고 있어요. 스파이크는 차고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메라도 있기 솔로 대기 중 인원 체크 됐습니다. 드론이 막았어. 와, 드론이 막았어요. 타이밍이 드론이. 와, 솔로 입장에서 야 저 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참 스파이크가 좋네요. 자, 일단은 설치까지 됐습니다. 실 사이트. 뭔가 좀 안 풀리는 듯한 오늘의 이번 경기 솔로가 진입한 거 몰라요. 네, 그렇죠. 뒤쪽에 기다리고 있었고 롱 쪽에도 화살 날로 뮤트 확인했습니다. 페리가 차고 먹으면 사실상 이번 라운드는 가져와야죠 프로파티. 네. 자, 일단 전원 생존. 그래도 얼로우는 끊어냈습니다 엑시. 아, 이렇게 한 명 주고 마무리 못 본 것 같은데. 아, 드론으로 봤네요. 자, 이러면 드론 찍고 나가줘야 돼 같이 프로파티. 예. 자, 지금 나가서 트레이 됩니다. 자, 근데 숏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자, 숏 오맨? 어, 보였어요? 야! 얼로우!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 위험했죠 이거? 예. 자, 여러분 두 명 잘랐으니까 굳이 A에서 교전할 필요 없습니다. 프로파티는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서 상대방이 돌려오는 걸 막아야 되고요. 반대로 퀀텀은 한쪽 사이트에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킬 쓰는 걸로 다 이미 인원 치기가 됐었거든요? 예, 자, C사이트 쪽으로 이번에도 돌렸는데요. 어, 이거 네. 솔로 잠시만요. 뒷각까지 잡혔거든요? 예. 솔로? 뒤에 차고 들어왔어요 두 개예요, 그냥? 근데 두 개예요, 여기. 지금 나가서? 솔차랑 싸움 들었거든요? 어디니? 예, 솔 들렸고 나갔는데 에페나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백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정보가 지금 없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도 확인해줘야죠, 이거 싸움을. 그쵸? 이러면 상대상 설치까지 되고요. 멈출 곳은 없다! 사냥꾼의 분들 일단 견제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더. 롱 쪽에 페리 대기 중. 자, 네, 뒤로 들어왔는데 이거 엑시 잘렸어요. 퀀텀 갇혔습니다 지금 차고에. 네. 자, 이러면 숫자 9위는 프로파티인데요. 자, 연막이요. 연막이라 못 나가요 지금. 오, 됐고 퀀텀 2대1. 오, 페리 1대1인데요. 사운드 결국 잡아내면서 방향은 A 쪽이 아니었습니다. 차고지 쪽으로 3명의 인원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도 C 쪽. 잘 솔로 잘했어요. 페리 대기죠. 아, 페리가 넉을 놓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러면 두 명 다 잘렸습니다. 네. 다 잘랐습니다. 사실상 이러면 리테이크 할 수 있는 인원이 오퍼레이트. 오! 잡아냈어요 근데? 잡았어요? 일단 백사이트에 있는 것까지 확인된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네. 이러면은 궁극 탈라인하고 혹시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 빠르게. 아, 야, 너무 코앞이에요. 얼굴 박치 데미지 안 들어가요 저거. 예, TS가 3명씩 끊어내고 있는 모습. 차고지는 엑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코도 잘렸고요. 이대로 해체 중이에요. 강해치 강해치 돌 수 있는 시간 되나요? 반했어요. 반했어요. 끝났어요. 해체 끝났어. 이런 동점 사운드 판단 다 잡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으로 다수의 인원이 같은 루트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지진강타 쓸각 만들어야겠죠. 퀀텀 스트라이커즈. 네, 모아놓고 쓸 각을 만들어야죠. 네. 위쪽에 TS 잡힙니다. 솔로가 3명째. 자, 이거 너무 앞에 싸우면 지진강타 각이 안 나와요. 네. 어? 에피나? 자, 2대3 2대1. 와, 에피 이번에 썼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 쪽에 이미 2명 대기 중. 근데 이거 초기가 긴데 신홍 라인을 먹어놨어야 되는데 이거 리테이크 될 가능성이 네. 높아보이는 게 차고와 메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일단 터놨어요 프로파티가. 네. 아직은 할만하거든요 인원수가. 드론으로 일단은 위치 파악을 하고요. 연막으로 롬을 가리고요. 없는 거 알아요 이거. 없는 거 알아요. 네. 아, 그런데 월샷으로 끝납니다. 한 명 더. 위치는 좋았는데요. 이코가 충격 화살로 마무리. 한 명 남았어. 와, 에피나가
두 명 다가 알고 있습니다. 데뷔를 하나요? 자, 끝까지 나가진 않고요. 솔로. 알고 있어요. 봤어요. 아, 걸렸어요. 이러면 이거. 백사이트 불안해요. 백사이트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네? 네, 이미 의식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러면은 베이스라인 쪽 갈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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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보시나요? 자, 갈라이크. 네 명째. 갈라이크. 지금 남았어요. 주나요? 비켜, 비켜, 비켜. 에이스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에이스가. 근데 솔로 돌아갑니다. 솔로 시티로 가요 지금. 자, 솔로. 베이스라인 쪽 뒤쪽을 끄어내었습니다. 에피나가 잘렸고요. 자, 시간의 여유가 없는데요. 갈라이크는 에이스는 안 됩니다. 그래도 라운드는 이겼습니다. 네 명 잡아내고 마무리. 6대 3까지 벌어지는 라운드 스코어입니다. 야. 맞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엑시가 잘렸어요. 이거 이게 엑시가 기다리거나 에피나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포카지가 전진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잡아냈습니다. 얼로우 잡긴 잡았는데 빠져야지 이러면. 그렇죠. 갈라이크는. 자, 이거 빠지면은 총기 하나 주는 거거든요. 이거 자 스노볼링 글로 갑니다. 일단 A쪽은 완전히 배제하고 C로 한 번 더 돌립니다. 어차피 서로 지진강타가 있다 보니까 프로파티는 리테이크 형식으로 쓰면 되고요. 퀀텀은 지진강타를 그냥 사용하게 된다면 컷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감옥 작동. 자, 솔로가 꽤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나왔습니다. 솔로 못 봤잖아. 못 보고 다 두 명째 잘랐습니다. 양쪽자 일단은 네. 지진강타 쓰긴 썼어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죠. 메인에서 설치하냐? 나 지금 들어왔다. 30초 남았습니다. 버키라. 버키예요. 롱에서 시가 맞아요 이거. 하나 더. 그리고 버키. 버키. 아, 버키. 버키. 아군 한 명 남았습니다. 2대1. 자, 그래도 페이크. 자,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갈라이크까지. 사운드가 끊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에일록 쪽 바로 잡아서 빼는 모습. 잠깐 페리가 갈라이크에게 당했습니다. 얼로도 잘렸어요. 이러면 다 뚫립니다. 백업 인원이 오고 있긴 한데요. 전진 나오는 구도가 계속 단편적으로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예. 지금도 보시면은 에피나가 계속 차고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쇼 교환, 롱 교환 하다가 나오는 게 전진 수비. 다시 한번 차고에서 튀어나오고 차고에서 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기다렸던 건데 솔로 이번엔 C사이트. 자, 근데 오는 거 알고 켰죠 미리? 찍었어요. 솔로가 측면에 대기 좀 보입니다. 자, 이러면 솔로, 두 번째. 솔로! 하나 더! 솔로! 세 명, 네 명까지 스파이크까지 다운! 이게 무슨 일이... 격이 마지막에서 오퍼. 어? 나오면? 아, 당했죠. 전진, 갈라이크 교환. 하나 더. 얼로우의 위치는 걸렸어요 일단. 네. 네. 위쪽이에요. 어? 보이면? 어? 스파이크 다운? 이제 챙기겠습니다. 예. 이름 정보 있죠? 차고 라인 먹혔다. 자, 이러면 또 꼬았어요 솔로 위치. 월사 세자인데? 저리 비켜! 제로 칼날 폭풍을 네. 얼로우가 뽑아 들고 전진까지 볼 수가 있죠. 제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오맨이 연막을 치면서 엔트리를 서야 되거든요. 예. 좀 들어가는 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렵긴 합니다. 오퍼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해븐 쪽 올라가는 거 체크 되겠죠 이러면 엑시. 네. 아래쪽 언더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운드 들었을 겁니다 이러면. 자, 설치가 근데 이거 대군 있는데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군대 지켜가지고 아직 안 돼요. 슈가사 일단 피했어요. 한 방이었어요. 자, 그럼 엑시 선수가 교전할 그 트레이드를 내릴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따로따로 교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퀀텀 좀 천천히 각을 보고 있긴 한데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야,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합니다. 카메라를 한 발만 그런데 2대1 좋았는데 나오면 엑시가 근데 예상 못한 위치인데 솔로가 이미 에임 위에 한 번 보다 갔죠? 그렇죠. 어? 아, 거치자 맞아 당했습니다. 오늘따라 저 중돌모가 커 보이네요. 네. 아, 함정까지야. 가장 커요. 무결점 플레이 떴습니다. 9대5. 자, 이러면은 근거리 프렌즈라서 다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정확히 머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먼저 나오면 아쉽네요. 자, 체력은 꽤 깎았지만 킬까지 만들진 못했습니다.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 근데 TS가 지금 TS 던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엇갈리면서 일단은 네. 이러면 야, 없었잖아. 왜 있어? 왜 있어? 끝까지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프로파티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A맨은 우리 팀인데 얘가 어디서 나왔어? 그렇죠. 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찔러내네요. 자, 중간부에서 두 명을 남았습니다. 확실하게 잘라놓았고요. 충격 화살. 이러면 둘이서 가야 되는데. 오, 할라이크까지. 하지만 C쪽에서 오는 인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뒤를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TS가 여전히 뒤쪽에서 대기 중. 자, 이거 스킬 날라올 때 바로 켜지겠죠, 사이드가 뭐? 네. 자, 들어옵니다. 아, 이거 왔지만 교환이 됐고요. X의 어깨 바디블락. 순풍이 어깨 막혔어요. 네. 야, 막아냈어요. 이러면은 총기 업그레이드까지. 제가 A롱 체크하면서 얘네 지금 돌렸다라고 콜 넣었거든요. 네, 아, 야! 솔로. 자, 돌려내면. 자, 이러면 변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B사이트 쪽. 함 정도 해제하고 일단 들어가려고 각을 보고 있는데 얼로우도 여전히 근데 궁극기 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얼로우가 네. 백사이트까지 확인해야지 이거는 네? 가능성 있어요. 자, 다 확인하고 C사이트 이따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차고 교전 지금 TS인데 솔로? 그런데 아! TS가 잡아냈고요 일단. 자, 차고까지 먹었다? 네? 절반은 성공했어요. C맨이 없기 때문에 이거 CT TS에서 얼마나 빨리 들어가 주냐가 중요한데 신경절도 봤습니다. 자, 다 봤습니다 이거. 네, 피망상 들어왔고. 와, 이거 진짜 피했어요. 와, 그런데 얼로우 힘냈어요. 잡혔네. 그래서 좀 그렇죠. 많이 프로파티 입장에서 난감해졌죠. 다른 전략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미드 전투 나왔습니다. 콘텀 네. 갈라이크 솔로 잡아내고 한 번 더 중간킬까지 3대2. 자, 이러면 프로파티는 사냥꾼의 분노를 이용한 사이트 설치까지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네, 그걸 하려면 얼로우 선수가 지금 A 사이트 걸렸어요 일단. 아, 자, 에피나가 끝냅니다. 진짜 카메라로 깨, 그 다음에 죽어, 깔끔하게. 근데 이게 설치가 돼야지 사냥꾼의 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참 빨라요. 네. 서디스트 들어오긴 했는데 남아 있는 수비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헤븐 아래쪽에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사냥꾼의 분노는 사용을 못합니다. 아, 자, 세 명이 들어왔고요. 이러면 위치 보이죠? 마무리되네요. 네, 세 명 잡아냈지만 결국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결승전 첫 번째 매치업. 야, 퀀텀이 13대5로 승리를 챙겨가게 됐습니다.